안녕하세요. 스크라이크의 스피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기다리셨던 조선의 슈터가 바로 개봉되는 날입니다. 박수 주세요. 정말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을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이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승하신 분께는 총 100만원의 상품권을 저희가 전달할 예정이며 또 스페셜한 매치도 있습니다. 바로 조성민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농구공을 안 잡으신 지가 꽤 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긴 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농구 생각이 아직 안 나서 농구공을 잡아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대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여기에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한두 개 던져봤는데 여기가 떨리더라고요. 조선의 슈터라면 이 정도는 성공을 해야 될 것 같다. 절반? 절반? 네, 절반 정도,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응모를 받게 될 때 연속으로 7개를 성공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잠깐 지켜봤는데 너무 실력들이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좀 오늘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라운드부터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랑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reet, cook up that bell with the team. They got a feast.
I made a beat go bang. I couldn't choose the blame. I had to make my lane. I'm in it.여자분들은 핸디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몰랐어. 안 줘도 올라간다.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왼쪽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아, 오른손잡이는. 왜냐면 이렇게 가져오는 선수가 편한 반면 왼쪽에서 가져오는 선수가 더 편한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보통 왼발 오른발 원투 스텝을 잡으니까 네. 이렇게 가져오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아마. 아 그러네.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동선도 오른쪽으로 도니까 여기가 더 가깝고. 이게 보통 선수들이 익숙지 않을 거예요. 이 지금 컨테스트 하는 이런 부분들이 카메라도 있고 네.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네. 카메라가 있는 상황이 네. 그렇죠. 부담이 좀 있겠죠. 9점. 오. 그래도 발전했다. 이 선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선수. 네. 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라운드에서 단독 1위였어요. 네. 총 11개. 슛을 쏘는 걸 보니까 네. 웬만한 선출보다 슛 던지는 게 깔끔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던지는 폼이 약간 스테판 커리 그런 느낌이 나요. 그죠? 네. 네. 정말 툭툭 약간 느낌은 자유도 네. 던지는 느낌이에요. 네, 가볍게. 네, 가볍게. 슛 타점도 낮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엄청나네요. 와, 너무 좋아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15개를 던지려면 15개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체력이 떨어지니까 10개 넘어가니까 슛이 짧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김민수 1라운드 총 7개를 성공했고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예요. 멀리 올라온 만큼 이제 멀리서 올라온 만큼 보람이 있어서 느꼈는데 이게 5개의 스팟 중에서 2라운드는 선택을 자기가 원하는 게 3개의 스팟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도 머니볼을 넣어서 좀 다행이죠. 그렇죠. 마저 머리볼.
굿나잇이요? 네. 아, 그래도 네. 뭔가 승부사의 기질이 있네요, 보니까. 네, 손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압박감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일 어려운 자리에요, 코너. 오. 김재봉 선수. 어, 몸이 조금 굳어 있는 듯한 네. 저 선수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네. 몸이 굳어 있어요. 약간 손으로만 쏜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체를 네. 이용하지 않고 네. 자, 그리고 이제 1라운드에서 2위를 기록했던 안성준 선수. 왼손잡이네요. 저는 손목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끝까지. 네. 지금 던지다 말거든요. 끝까지. 피니시까지 네. 해주면 좋은데. 네. 마무리를. 지금 같은 경우. 아. 네. 손 동작이 많이 네. 뒤틀리고 있어요. 네. 그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슛을 던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안정감 있게 던지려면은 그렇죠. 약간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여섯 번째 참가자. 자, 오영우 선수. 오, 가장 멀리서 왔네요. 제주도.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별도로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같은 경우가 커리를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농 커리라는 유튜버세요? 저도 말씀하신 약간 리듬감이라도 안정감은 어쨌든 있는 선수입니다. 아, 여유는 있어 보이네요. 두 점.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점수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15개를 던지는 건 시간적인 여유가 꽤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1분이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는 유일한 확률점인 게린다. 린다니. 포스가 남다른데요. 아, 그러니까요. 엄청난 실력자일 것 같아요. 제가 또 유시민 슈퍼와이드 선수 많이 봤는데. 약간 네. 원래 투핸드로 쏠 줄 알았는데 약간 원핸드 비슷하게 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첫 번째 스팟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 맞아요. 딱 던질 때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네. 여기가. 아. 힘이 떨어졌어. 힘이 떨어졌어요, 확실히. 하체를 더 써줘야 돼요.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죠? 확실히 여유가 있거든요. 오케이. 앞으로 가면서.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와, 아쉽다. 잘했다. 와, 그래도. 야, 이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대결하기 쉽지가 않은데 멘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지금 동점자가 발생을 했어요. 원래는 3라운드에 두 명까지만 진출을 하는 건데. 데스매치를 하기엔 좀 약간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좀 아마추어한테는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요. 아, 그럼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네. 조성민 선수 찬스를 써도 되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 물론요, 물론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두 명은 너무 아쉬울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데스매치 없이 네. 이 두 분을 같이 3라운드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결승 라운드로 그냥 올려보내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와. 박수! 와.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3라운드 최종 3인과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어우, 진출 너무 축하드려요. 예, 본인 소개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인천에 사는 29살 이건입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제대로 한 적은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같이 길거리 농구 하고. 야, 길농 하셨지만 지금 조선일보 최종 3인까지 올라오셨거든요. 네. 아, 아마 친구들은 몇 분 예상했을 수도 있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한번 영상 메시지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100만 원 타간다. 야, 아 이게 실제로.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지금 동농커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야 이게 지금 진출을 못하게 되면 나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 그쵸.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사실 잠을 못 잤고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예선만 통과하자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이기면 조성민 선수랑 그렇죠. 또 끝판왕과 대결이 있다고 해서 예. 사실 전 이것까지는 모르고 왔거든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한 분이었던 이제 조성민 선수와 대결하고 싶어서 마지막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와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네. 단독 1위. 네. 안산 선부고등학교 2학년 정관영입니다. 아니 엘리트 선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분이 선수가 왜 여기 오셨나 보니까 좀 이력이 독특해요. U18 랭킹 52. 네. 이게 뭐예요? 그 FIBA 3대3 네. 선수 랭킹이요. 아 선수 랭킹 그럼 50위 안에 드는 거예요? 네. 이야 단 한 분만이 이제 1위를 어차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성민 선수와의 스페셜한 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세 분께서 후회 없는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한 분이 누가 될지는 because my hustle real strong I could ball like your bar club pack water wall spring back on them cause I know summer winter summer fall